승신은 세 바퀴 촬영을 위해 방송국에 왔는데요. 많은 행복. 어, 안녕하세요. 뭐 많은 행복하고 있어? 어. 내 언니가 까줄까? 어? 까줄까? 까주면 더 먹고 싶지, 언니. 너 있잖아. 그거, 이거 물이랑 바꿀래? 시원한 물. 언니가 집에서 얼려갖고 왔어. 오, 시원해! 오, 시원해! 오, 시원하다! 오! 시원시원하다! 시원시원해, 그냥. 난 내 약물 먹고 다녀. 아. 나 약물, 약말이지. 언니, 물에 대해서 좀 설명해. 어. 물에는 미네랄이 가득해야 돼. 코브렛이랑 너 친구가 만났을 때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거 알지? 그 누가 해? 얘가 누구냐. 개코랑 같은. 너 식초랑 초코가 만나잖아, 입안에서. 어. 초코가 굳어. 입천정에 들려붙어. 떼기 힘들어. 나, 그다. 입으란 먹어. 한 입만. 마셔봐. 마셔보고 얘기해. 아, 정말. 아, 아니, 자기 편 주는 거 아니야? 어? 아, 왜요? 물 먹이야. 네, 예, 예. 그 큰 빵을 한 입에 꺼. 승신 씨 파이팅! 드디어 녹화가 시작되고. 아, 이분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딱 만난 두 도전자. 녹화 도중 잠시 쉬는 시간인데요. 승신은 메이크업 수정 중이네요. 한편 광기는 이럴 수가! 자연스럽게 바나나를 먹는 이광기, 벌금 300원 부과하겠습니다. 옆에 있던 승신도 바나나 먹는 광기를 발견하고 이번 주 두 도전자 녹화를 끝내고 만났는데요. 수고했어, 수고했어. 아무튼 1등해. 어? 아, 줘야지. 방송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마음은 또 요즘 내가 또 이뻐하는 동생이니까 또 열심히 하는 또 하는 후배인데 아무튼 뭐 승진 씨 아무튼 이길 거라고 난 봅니다. 자, 부담 100배. 나의 행복 이승신 우승 화이팅. 뭔가 이상하네. 뭔가 이상하지? 그러면 안 먹어? 오빠는요? 네? 안 드세요?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못 먹어? 어? 승진이 밥 못 먹어? 어. 왜 모르냐? 나 그러면 불고기에다 먹고 올게. 야 이씨. 무사히 도전을 끝낼 수 있을지.